안녕하세요. 산으로 둘러 행인방의 행인입니다. 오늘은 초여름에 야생화가 가득하게 피어있는 금대봉하고 비단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두문동제에서 금대봉, 비단봉, 그리고 수압안령을 통해서 금룡소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먼저 산행들머리인 두문동제입니다. 일명 사리제라고 하고요. 여기서 금대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가는 금대봉은 크게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좀 평탄하게 산행을 할수 있고요. 가는 길에 산꿩의 다리와 기린초 같은 야생화가 벌써 상객을 반겨줍니다. 조금 들어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진행을 해서 금대봉을 올라갑니다. 오늘은 금대봉에 사람이 없고요. 여기서 왼쪽은 대덕산 가는 방향이고 오른쪽은 백두대간길 비단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간길을 잡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가는 능선에 이렇게 하얀 산꿩의 다리 야생화가 피어 있고 초롱꽃도 있고 또 1월 비비추의 모습도 보입니다. 걷기 좋은 평탄한 능선길을 걸어오면 수압안령이라고 하는 사거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하산할 때 왼쪽 금룡소로 하산을 할 예정이고 직진을 해서 비단봉까지 진행을 합니다. 수압안령에 대한 안내문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제 수압안령을 뒤로 해서 좀더 능선길 따라 진행을 하면 약간의 바위가 있는 비단봉에 이르게 됩니다. 이름도 아주 예쁜 비단봉. 하지만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어서 조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조망은 이제 금대봉에서 걸어온 백두대간 능선이 조망이 좋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약간 돌리면 또 야생화가 유명한 대덕산이 가까이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요한 비단봉에 있는 기린초를 보고 좀더 진행을 해 봅니다. 백두대간길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매봉산 아래에 고랭지 채소밭 부근에 이르게 됩니다. 고위 평탄으로 되어 있는 이 넓은 고랭지 밭철 조망을 하고 이제 다시 금룡소로 가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비단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 비단봉에서 본 조망인데 처음보다는 약간 더 조망이 깨끗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은대봉 방향 그리고 금대봉 우측에 있는 대덕산을 충분히 조망을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왔던 길 되돌아서 이제 수압안령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수압안령에서 우측으로 나 있는 금룡소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이 하산길은 사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빨간 산딸기가 무지 많이 열려 있어서 그것을 조금 따니까 이렇게 한우꿈이 되네요. 한우꿈의 딸기를 먹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금룡소 아래 주차장으로 하산을 완료를 합니다. 주차장 부근에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또 주차장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다시 왼쪽으로 금룡소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산행은 끝났고 이제 금룡소를 여행차 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금룡소 쪽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숲길이 예쁘고 또 가는 길 왼쪽에는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덕산에서 내려오는 이 탐방 안내소 부근에서 이제 음용소는 좌측인데 이 탐방 안내소 부근에 이렇게 기린초가 있고 특히 유명한 것은 대성 썬풀이 여기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대성 썬풀은 대덕산에서 자생하는 우리 희귀종인데 대덕산을 대성산으로 잘못 알고 대성 썬풀로 명명했다고 하는 웃기면서 슬픈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길 따라 좀 더 올라오면 이제 금용소 가는 다리가 나오고 금용소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 금용소 바로 아래 한강으로 향하는 계곡물이 보입니다. 작은 층계로 이루어진 이 작은 폭포인 듯한 이 금용소 아래를 보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런 데크가 있고 그 데크 너머에는 지하에서 분출되는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용소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육교 밑으로 들어가서 금용소의 물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해보고 마무리를 합니다.